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금방 한 주일 지나고 금방 한 주일 지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은 이색 선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바다처럼 거기에서 이제 세 갈래로 흘러서 흐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수양 철학의 흐름, 하나는 정치적인 실천 철학의 흐름, 하나는 이제 초탈하는 흐름.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양 철학의 흐름이 권근, 권양촌 선생, 회재 이현적 선생, 퇴계 이황 선생으로 이렇게 가고요. 또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으로 나가는 철학이 정암 조광조 선생, 또 율곡 이희 선생 이렇게 나가고요. 초탈하는 철학이 그 서경덕 선생, 남명 조식 선생 이렇게 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유학은 그 목은 선생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목은의 중요한 두 제자가 정봉주 선생하고 그 정도전 선생인데요. 정봉주 선생은 그때 그 이 불교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이제 불교를 공격을 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에 대신할 수 있는 성리학을 확립하는 것. 그래서 이 정몽주 선생은 성리학의 보급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성리학이 그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그 성리학은 애매하게 중국 성리학에는 주자가 맹자와 순자를 결합시켜 놨습니다. 근데 순자에는 그 임금에게 충성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주자학에는 그게 들어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순자를 좋아하지 않아도 주자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속에 충성심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봉주 선생은 그 충성심까지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그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계 태조하고 안 맞죠. 태조하고 원래는 좀 가깝습니다. 정몽주생이에요. 그 이성계 장군이 그 왜구를 무찌르고 할 때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친한데 그러나 그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또 이성계의 덕이 모자란다 이런 것 때문에 찬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여기 저 이 방원이 이제 회유를 하는데 그 하여가 단심과 이 두 시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능굴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한평생을 누리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 님 향한 일편단심이 고려왕조입니다. 뭐 100번 죽어도 난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 일종의 이런 공부, 학문을 통해서 그 본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배짱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갇혀 있으면 내 것을 챙겨야 되는데요. 욕심은 내 것 챙기는 마음인데 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욕심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면요. 죽음이란 개념도 없어집니다.
100일 된 나이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어지는 순간 본심이 돌아오면 그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몸은 원래 뭐 얼음처럼 이렇게 모였다 흩어져 달 뿐이고요. 마음도 변하지 않는 마음일 뿐인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연애를 해도 네가 너무 좋으면 내 목숨까지 싹 줘버리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좋으니까 성리학이 중국에서 나오니까 나왔으니까 정몽주 선생한테는 나도 중국인이다. 몸만 여기 이 조선에 있을 뿐이지 여기 저 고려 땅에 있을 뿐이지 마음은 중국인이다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는 후대에도 계속 있습니다. 후대에도 박재간가? 박재가지 아마 그 우리말 없애고 중국어를 쓰자 이런 주장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말 없애고 그냥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좋으면 그만 연애할 때처럼 나를 없애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간간이 그 있는 뭐 반드시 그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모은생도 공자의 필법은 뜻이 정밀하고 오묘하다. 슬야에 등불 켜고 자세히 음미해 보니 완미해 보니 진작부터 이 몸은 중국에 가 있거늘. 중국이 이제 진리의 그 본원인데 나도 알고 보니까 그 진리의 고향에 가 있는데 곁의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이 몰라보고 동의에 산다 한다. 내가 동의에 살고 있으니 내가 동의 사람인 줄 아느냐. 내 마음은 벌써 진리의 본질에 가 있다. 이걸 보면 그 모근생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모근생하고 다르죠. 모근생은 그 조선 땅이 원래 진리의 본산이고요. 중국이 조선의 사상을 받아가서 문화를 이루었다. 이거 기준이 되게 좀 반대로 됩니다. 그, 되게 우리나라에는, 최치원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런 무한히 이제 넓은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토양을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 집을 지어도요 이거 우리 땅에 수많은 집을 지어도 다 이게 우리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교라는 집, 유교라는 집, 노장이라는 집을 지어도 하나를 다 끌어안습니다. 요새 같으면 기독교라는 집 이것도 끌어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좋아서 집에 들어가서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잊어버리면 집 속에 갇혀서 그러면 이게 최고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작이 좋다고 불교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해서 주작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불교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토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무한한 그런 토양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뭐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거 이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성천 선생님이 저기 사무실에서 제가 뵀더니 원래 기독교 그 분위기 기독교인이었는데요. 동양 철학을 기독교 이상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용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렇게 갇혀 계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고 갈등이 적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에 갇히면 난 기독교가 좋다 이러면 이제 불교인들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에 갇히면 또 나머지 종교하고 싸우고. 굉장히 심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목사인데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설교는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요. 고니시 장군께서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구제하려고 오셨는데 이순신이라는 사탄이 막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러면 세종대왕은 천국 못 갔습니다. 여러분 또 이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쯤 되면 너무나 갇혀버렸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는 그 불교는 망해야 한다. 근데 불교가 망하려면 고려왕조도 망해야 된다. 고려왕조가 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둘 다 망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왕조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군을 찾아간 겁니다. 이승계 장군을요. 함흥에 찾아가서 까딱하면 이게 이제 반역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넌지시 이렇게 그 우리가 혁명을 하자. 그래서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 가끔 술 취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쪽에 보면 한고조가 한고조는 유방입니다. 유방.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고 장자방이 한고조를 썼다. 이 장자방은 장량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유방의 신화가 장량이라고 하지만 그 유방이 한고조 장량을 쓴 게 아니고 장량이 유방을 써서 이제 통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혁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정도전이 먼저 가졌고 그 정도전이 그 뜻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승계를 썼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의 모근 선생의 수제자인데요. 양촌 권근 선생입니다. 권근 선생. 그, 양촌과 모근 선생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양촌은 모근을 따라갔는데, 1389년 4월에 도평이 사사에서 이성계 조준 등이, 이때는 아주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성계 조준 등이 사전을 개혁하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사전.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죠. 개인들이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토지를 개혁을 해서 상당수 그거를 압수해가지고요. 이제 국가 토지로 하자 이런 방안을 의논했는데 모근 선생은 예법을 경솔하게 고쳐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정도전과 윤소종은 개혁에 찬동했지만 양촌과 유백유는 개혁에 반대했으며 정몽주는 중립을 지켰다. 그 부자들이 그 이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가난한 자들은 그거는 너무나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자 땅을 좀 이렇게 회수해서 모두가 잘 살도록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그 양극화 때문에 부자 감세니 뭐 부자 증세니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요. 부자한테 세금을 좀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한테 좀 공평히 나눠 갖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때도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신적 지주가 모근 선생이니까 모근이 찬성하면 되는 건데, 모근이 반대를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한테 돈을 더 밀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근은 보수 반동, 보수로 봐버립니다. 그 모근쯤 되면 보수 아닙니다. 근데 왜 반대했을까? 이제 모근이 비난받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워낙 돈 많은 사람 거를 좀 정세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건 좋은 정신인데요. 누가 그걸 하자고 했는데 반대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만약 반대했다면 왜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자 돈을 이제 좀 세금으로 이렇게 증세해서 걷지 않습니까? 누가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걷으면요, 그건 지주머니 들어갑니다. 자기 정치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걷는 거지,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서민을 위해서. 그런데 서민 더 괴로워지는데요. 욕심 많은 사람이 그런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세금을 걷으면요, 일부 끼리끼리 나눠 먹고요, 서민들 더 괴롭게 됩니다. 근데 모근이 볼 때는 그럴 위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승계라는 사람이. 그래서 반대한 거지, 보수라서 반대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근 선생은 이 충신불사 이군이기 때문에 고려왕에게 이제 충성을 다했으므로 다른 사람을 이제 충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다들 설명하거든요. 그 충신불사 이군. 근데 충신불사 이군은 유교 아닙니다. 그걸 유교라고 한나라 때 만들어진 그 삼강에서 나온 거지, 충신불사 이군이라는 건 공자 사상에 없습니다. 공자한테 그 관중은 나쁜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봅니다. 자기가 모신 주군이 주군을 죽인 원수한테 가서 섬겼거든요. 그걸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에 충신불사 이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충신불사 이군이라고 하면 그 탕임금, 무왕 다 나쁜 사람 되는 거죠. 탕이 그 자기가 섬기던 임금을 죽이고, 무왕도 섬기던 임금 죽이고, 지가 왕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근이 그런 철학이 모근한테 없을 수가 없는데, 왜 그 신왕조, 조선왕조한테 충성을 안 했느냐. 그 덕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품이 그 정도 자질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양초는 나중에 또 그 벼슬을 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진리라는 것이 내비게이션, 하느님은 꼭 내비게이션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이리로 가라.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이 길, 정답을 딱 준다고요. 근데 이쪽으로 가버렸죠. 잘못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인생 끝내라는 말이냐? 아니죠. 이 순간이 여기서 또 가는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근데 또 잘못 가버렸다. 그럼 여기서 또 가는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하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근 선생 때는, 이승계를 굉장히 둘이 또 친했던 사람인데도, 그걸, 이제, 친한 건 친한 거고요. 자질이 안 되는데 밀어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친해도.
근데 이미 왕이 됐으니까, 되고 난 뒤에 아직 젊은 권양촌한테는 내비게이션이 이미 길이 잘못 간 길로 갔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이렇게 몰라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치에 이제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양촌생은 참 그 특징이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양촌 선생 한국인이 아니면 이 그림은 나올 수가 없고요. 또 양촌이 그 환단고기에 단군세기를 안 읽었다면 이 그림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 단군세기도 있고 그 삼일신고도 있는데 삼일신고를 안 읽었으면 이 그림은 나올 수 없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이제 천인 심성 합일지도인데 하늘과 사람이 심성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제 그런 그림인데 얼른 보면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같죠. 이 진리를 사람 모습으로 그린 건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데 사람의 머리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원형리정 그 위에 하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일반적으로 하늘 그러면 저 위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뭔가 명령도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지난 추석 때 제가 십계를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하늘이 저 위에서 뭐 모세야 이리 오너라 뭐 이러고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빛이 쫙 나오고요. 그 흉내내는 그 사이비 종교가들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막 빛이 쭉 내려온 사진 찍고요. 그런데 그 여기에서 보면 하늘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 머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늘이 내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요 말이 딱 요 된다고요. 예수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 내 안에 요 있지 않습니까? 머리 속에. 그 삼일신고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그대들의 내 속에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럼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하늘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늘과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달이 강물마다 달이 다 떠 있거든요. 강물마다. 근데 이 달은 이 달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달이 자기 모습을 이거를 자기 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다 넣어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하늘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하늘은 가만히 있는 거냐? 하늘은. 예. 하늘은 가만히 있는 거냐? 나중에 하늘이 리인데요. 네가 발하느냐? 발하지 않느냐? 네가 유위, 움직임이 있느냐? 무위, 움직임이 없느냐? 이게 굉장히 논의가 됩니다. 네가요. 이제 율곡은 그 부정해 버리는데 여기 보면요. 하늘은 원형리정 이렇게 딱 설명했죠.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요. 원형리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하늘은 뭘 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리정입니다. 왜 돌리느냐? 만물을 살리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돌면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나 추동 이러면 될 텐데 왜 원형리정이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것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돌리느냐? 아침, 점심, 저녁, 밤.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원형리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두로 치면 원이 아침이고, 형은 점심이고, 리는 저녁이고, 정은 밤이고요. 1년을 치면 원은 봄이고, 또 형은 여름이고, 이렇게 되고요. 사람 한평생은 원은 청년,
형은 소년 원이 청년이 형이고 노년이 장년이 리고 노년이 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리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늘이 원형리정을 돌릴 때 1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좀 쉬었다 하자 이런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 그 사람 참 성실하다는 건 쉬지 않고 뭘 한다는 뜻이죠. 성. 그렇게 하늘이 쉬지 않고 하는데 어떤 걸 하느냐? 하늘이요. 명령을 합니다. 이 명자가 또 딱 있죠.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요? 살아라, 살아라. 계속 명령을 합니다. 살아라, 살아라. 그러면 살아라라는 명령이 똑같은 명령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배고플 때는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몸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할 때는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나오고 말이 그 내용이 다 다른데 그 바탕은 똑같습니다. 살아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명령을 한다. 끊임없이 지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이고요. 그 하늘의 명이 가슴으로 내려오죠. 요 그림 보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그 하늘의 명이 리의 근원입니다. 리의 근원. 그러니까 그 리라는 거는 하늘의 명이기도 하고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 본질을 다 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성이라고요. 성. 그 밑에 성이라고 되어 있죠. 성은 이게 마음이고 이건 산다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인데 인간만 그러냐? 산천초목이 다 똑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게 하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 살아라 하는데 그것이 리의 근원인데요. 거기서 사람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성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제가 어떤 분을 아주 이제 90이 훨씬 넘으신 분을 이렇게 한번 인사를 간 적이 있는데 참 저도 90이 훨씬 넘어보지 않고는 막말할 수 없는데 이제 작년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 나이 되기 전에는 이게 잘못된 판단인데 저 같으면 뭐 저 뭐 이제 같이 있던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하면 막 나도 이제 갈란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더 살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 오래 같이 살자 또 이러시고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 근데 이게 본성이거든요. 살고 싶다는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0 넘어 90이 훨씬 넘었고 사모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지금의 판단이고 또 그때 가면 끊임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제 솟아나는 거죠. 쉬지 않고 그 근원이 그것이 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성은 내용이 뭐냐? 본성은요? 살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거기에 있죠. 인위예지라고 딱 되어 있죠. 가운데 신이 있습니다. 인위예지 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럼 인위예지 신은 뭐냐? 본성에 다섯 가지 마음이 있느냐?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죠. 홍길동이 예컨대 뭐 별명이 다섯 개일 수 있죠. 키가 크니까 키다리, 꾀가 많으니까 꾀돌이, 잘 달리니까 날샌돌이, 다섯 가지 별명이 있다고 해서 홍길동이 다섯 아닙니다. 말은 다섯 가지로 분리되거든요. 꾀돌이 왔냐? 뭐 날샌돌이 어디 갔냐? 뭐 이렇게. 근데 그거 다 하나인데요. 사람의 본심도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인위예지 신이라고 이렇게 또 다섯 가지 붙었냐? 그 외에도 이름이 더 많습니다. 이는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 마음은 모두가 갖고 있는 한 마음이고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인이고요. 의는 뭐냐?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사랑해야 되는데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되면 그게 미운 거죠. 그래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미운 사람이 잘못되면 오히려 밉지 않고 참 고소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미운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딴 길로 나가면 미워서 해초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미운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한 표현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늘 마음인데 저는 그 여자가 엄마가 아빠보다 더 하늘 마음이 많다 이걸 늘 느끼는데요. 늘 그 느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저도 제배 넣는데 가끔은 우리 아이 주려고 했는데 이러거든요. 엄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을 합니다. 자기 먹을 것도요. 애부터 먹입니다. 이게 하늘 마음입니다. 얘가요. 사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지. 지는 옳다 그르다는 걸 딱 판단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뭐냐. 이게 그 하늘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애가 학교 갔다 오면요. 엄마는 바로 보면 압니다. 너 좋은 일 있었네? 뭐야? 나쁜 일 있었네? 아빠는 봐도 모른다고요. 그런 게. 어떻게 그거 아느냐? 하늘 마음을 가지면 척 하고 알아버립니다. 그것이 지입니다. 지. 그리고 시는 변함없는 마음이죠. 하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그래서 신. 요게 이제, 하늘 마음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둘러싸고 있는 게 기질이라고요. 기질. 예. 기는 좀 맑은 거고 질은 이제 좀 탁해져 있는 건데 그 질이 음이고 기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음과 양을 세분하면 수화금목토 오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양쪽이 양이 양 속에 그 금하고 수가 있죠. 양 속에 양인데, 하얀 게 양인데. 근데 하얀 그 양 속에 또 음이 있습니다. 음 속에 또 양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게 태극돛을 보면, 요렇게, 요게, 이게 양이면 양 속에 음이 있고, 이게 음이면 음 속에 양이 있고, 또 양 속에 또 음이 있고, 그렇게 중층적인데, 그걸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에 검은 게 음인데, 그 속에 하얀 양이 있고, 양 속에 또 수, 금이라는 음이 들었고요. 왼쪽에 양 속에 음이 들었고, 음 속에 또 화, 목이라는 또 양이 들었고, 그걸 표현한 거고, 그, 형생의 음, 왼쪽에, 기행의 외, 형이 음에서 형체가, 사람의 몸이 음에서 생기는데, 몸에 음이 생기면, 기는 바깥에, 그, 우주 전체에 호연지기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왼쪽에는 질구어 중, 질은 속에, 기 속에 이렇게 질이 갖추어져 있는데, 신발의 양, 양에서 정신이 또 자꾸 나타나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선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마음심자를 그려놨죠. 그 가슴에 마음심자를 이렇게 그려놨죠. 마음심자를 또 이렇게 마음심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하얀 부분에 하늘 마음이 여기다 하늘 마음 하얀 건 다 하늘 마음인데요. 그 하늘 마음에 그 뜻이 생깁니다. 뜻이 어떤 뜻이냐?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배고플 때는 먹고 싶고요. 피곤할 때는 자고 싶고 그런 뜻입니다. 밤 되면 쉬고 싶은 뜻이 생기는데 그때 그 의자가 있죠. 의 그 밑에 기가 있습니다. 요 기.
요 의가 조짐에 따라서요 선악으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밤 되면 자고 싶다 그러면 잠염군 선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계산이 들어가서요. 지금 자면 본전을 못 찾는다. 자지 말고 본전 찾아. 이런 인간이 계산을 하면 안 잔다고요. 안 자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이 여기서 생각에서 개입하면 악이 악으로 가고 개입 안 하면 선으로 가는데 여기서 그 계기가 이제 요 생각에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 하나의 그 분수령이 되는 거죠. 선 쪽으로 가면 요 가운데 마음하고요. 가운데 마음하고 왼쪽 마음하고 오른쪽 마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왼쪽 마음은 선악으로 갈라지는 그런 마음인데 기가 근원을 하면 기가 거기에 개입을 하면 기지원이라고 돼 있죠. 기지원 기가 개입하면 기가 개입한다는 게 아까 그 기가 이 인간의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그래서 잠자지 말고 내 거 챙겨야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근원해가지고 무슨 마음이 나오느냐 희로 애구 애오요 여기 이제 칠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기 왼쪽에 기가 요 기가 작동을 하면 여기서 선악이 되는데 선악이 갈라지는데 요 선악이 갈라져서 그 악으로 악이 여기 개입되면 희로 애구 애오욕 그 칠정이 되어버리는데요. 칠정 위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니에지가 되어 있는데요. 요 이니에지는 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의 마음이 그대로 내려와서 기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왼쪽에 있는 생각의 의에 따라서 그 흔들린 겁니다. 그것이 희로 애락이 애오 그 희로 애구 애오욕이고 이니에지는 그 하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내려온 건데 요 이니에지의 하늘 마음 이니에지의 하늘 마음이 기의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내려가는 게 뭐냐? 그게 정인데요. 그 정이 처근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입니다. 여기에요. 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처근지심이 인지 단냐. 그 처근지심이 있다는 걸 보면 인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사양지심은 예지 단냐. 예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요. 수호지심은 의지 단냐. 의로움을 의가 이제 이니에지가 하늘 마음인데 그 하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십이지심은 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하얀 마음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건 새까만 마음이 있죠. 사람 마음 속에 가슴에서 두 마음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하얀 마음은 하늘 마음을 온전히 실천하는 마음이고 왼쪽으로 가면 그 욕심이 이제 욕심으로 살게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제일 밑에 금수 계횡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호호기천 하늘처럼 사는 겁니다. 넓고 넓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한 사람 나도 사람이라면 나한테 짐승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른쪽이 하얀 건 하늘 모습으로 사는 요소고 왼쪽은 짐승의 모습으로 사는 건데 두 가지 다 갖고 있다. 사람한테. 그럼 여기서 하늘로 사는 거 짐승으로 산다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하늘같이 사는 사람이
그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일 위에는 또 쭉 가서 선악분 만사출 이렇게 하면서 쭉 오연쪽으로 가서 욕심이 있는 대로 갚으리죠. 사단의 마음에서 이런 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그 끝에 이제 여기 욕이라고 돼 있죠. 욕. 그러니까 사단으로 사는 것은 어린애같이 착한 사람인데 이 욕심으로 빠지는 요 길이 요 빠지는 길이 있죠. 요 욕심. 이게 왜 있을까 이게요. 이것이 어린애같이 착하게 살던 사람은 자라면서요 타락할 가능성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애가 착한데 타락 안 하면 그건 바로 이제 하늘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욕심 쪽으로 이렇게 선이 있죠. 이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갖고 참된 삶을 사는 거고 이쪽은 죽은 삶이니까 예수가 그랬다고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있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이쪽으로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저 시커먼 데가 이거는 짐승같이 사는 건 이건 죽어있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것이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가죠.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된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사는 건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 뭔가 이게 참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는 어떤 기회, 선생을 만나든지 아니면 논어를 읽든지 뭐 이런 기회에 따라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 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해요. 갈 때 가운데 보면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 경이라는 것은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욕심이 생기는 것은 이제 내 것 챙기는 계산 때문에 생기니까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고 잡념을 하지 않고, 딱 경건하게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경을 통해서 군자 수지, 군자가 수양을 합니다. 존양성찰을 합니다. 그 존양성찰이 뭐냐? 그 군자가 저 마음이 바닥에 있는 본래 마음을 보존하고요. 그걸 잘 길러야 되고 또 성찰 살피고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을 살피고 반성한다. 요 두 가지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짐승, 검은 건 짐승 같은 사람인데, 짐승인데, 요 군자 수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운데. 짐승이 요렇게 방향을 돌리면 이게 군자입니다. 방향 돌렸다고 왜 군자냐. 군자는 하늘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짐승은 욕심에 갇혀서 사는 사람인데, 여기 오신 분은 하늘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 오신 분도 아직도 그냥 짐승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짐승 중에 또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철저한 짐승이 있고요. 철저한 짐승이 있고 하늘처럼 되고 싶은 짐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하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 이제 하늘처럼 되는 거죠. 하늘처럼 되는 사람이 군자니까 군자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사람을 예비군자라고 합니다.
아직은 군자 아니지만 예비 군자인데 그 예비 군자를 공자는 거기에서 예비를 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군자 나오는 건 거의 다 예비 군자입니다. 군자는 그 뭐 그 이 불중적 불이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안 생겨. 그런 예비 군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지 경솔하면 위험이 안 생긴다. 그거는 다 진짜 군자가 아니고요. 예비 군자를 말하는데 이 검은 짐승 같은 사람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 군자라고요. 그래서 군자 수지입니다. 뭐 공부하러 온 사람, 돌을 닦으러 온 사람은 다 예비 군자인데 예비를 빼고 군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군자가 수지. 그래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을 계속 가면 이쪽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진짜 군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군자 성공적, 군자가 이제 공을 이루었습니다. 예비 군자가 열심히 가가지고 성공을 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군자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군자하고 똑같다. 근데 사실은 진짜 군자보다 더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타고난 군자는 타락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아담하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예수하고 누가 더 훌륭하냐? 예수가 더 훌륭하죠.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하늘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일단 타락했다가 하늘 모습을 되찾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쪽으로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담은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아담은요. 그냥 어린애처럼 살다가 여차하면 이쪽으로 타락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죠. 아담은 사람 구제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이쪽으로 갔다가 짐승 같은 삶으로 갔다가 이건 아니다 크게 깨우치고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되는데 그 하늘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 위에서 이제 첫째는 위에서 이쪽으로 가서 욕심 채워서 이제 짐승 돼버린 사람이고 이 아담과 하와 같은 이 천사가요. 또 둘째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타락하다가 중간쯤 가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려놨죠. 그 두 번째 타락의 길로 가다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군자 수지 다시 수양을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가만히 생각할수록 이게 절묘합니다. 이게 절묘하다고요. 근데 타락하지 않고 계속 똑바로 내려오는 사람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가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 있죠.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이 천사같이 태어나서 계속 천사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성인 성지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본성대로만 살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타락할 쪽으로 한 번도 발을 안 들여놨죠. 이거는 순녀불이 왼쪽에 순수하고 또 거치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 진실무망.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이 순수하게 계속 쉼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이나 타락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나 여기서 타락으로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다 하늘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타락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타락한 사람을 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구세주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요. 운동을 너무나 잘했던, 원래부터 운동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감독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해봐. 잘못하면 이 머저리 같은 놈, 그것도 못해. 이러고 마는데요. 자기가 아주 잘 못하다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온 사람은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거 안 되지. 그거 원래 그렇게 잘 어려운 거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봐. 훌륭한 감독과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똑같아도요, 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그건 좀 다르지죠. 이제 검은 대로 계속 내려오는 사람, 군자의 길로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와버린 사람, 철저한 소인이죠. 철저한 짐승이죠. 구제불능의 짐승이 된다. 기위 금수지원, 아, 금수불은 금수와 멀지 않다. 그건 완전히 금수다. 그 욕심에 꽉 찬 사람은 중인해지라. 중인인데, 욕심이 꽉 찬 사람을 중인이라고 돼 있죠. 해지라. 그 진리를 자꾸 해친다. 왜 소인이 아니고 중인이라고 했을까요? 예? 소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참 묘한 겁니다. 사람한테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렇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할까요? 여기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에 나는 여기 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인 해지, 소인은 진리를 해친다 그러면 아, 그건 소인들은 원래 그렇지 이래버린다고요. 자기도 소인이면서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부처, 중생 이름 어떡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 부처라고 주장 못하고 나는 중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중인이라고 하면 아, 이 내가 중인이구나, 요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인이라고 안 하고 중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당신이 중인이다, 당신이 중생이지 무슨 군자냐, 제대로 좀 자기 반성을 해라. 그래서 중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인이 이쪽으로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이제 더 철저하게 중인이 돼버리면 위금수 불은 짐승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멀지 않다. 금수는 다 삐딱하게 옆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이 금수 돼버리면 삐딱한 일만 한다. 제대로 된 일은 하나도 안 한다. 미상 무슨, 일찍이 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상 무슨, 일찍이 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착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삐딱하게만 산다. 이렇게 딱 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을까요? 너무 잘 그렸습니다. 거기 그 교수님 그 박자 옆에 새까만 데 있는 거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악자라. 장인대인 이니에지를 예. 이니에지를 혼망해지 기획해지 무슨 뜻인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악자 있고 예, 여기. 아, 그 옆에, 예, 예. 그, 이제, 소인이 되면, 짐승같이 되면, 잔인하고, 탐모하고, 기욕하고, 혼망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잔인하냐면, 소인은 이제, 내 것 챙기는 데만, 이제, 정신이 없거든요. 내 것 챙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잔인하게 살아갑니다. 경쟁자를 잔인하게 막, 해치고요. 그리고 탐모, 탐욕과 이런 그 이 욕심이 꽉꽉 자꾸 채우고 욕심 채우고 그래서 소인은 삶의 내용이 전부 욕심 채우는 걸로 꽉 깔려 버립니다. 욕심 채우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해칠 때 보면 잔인하게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기업인 이제 기업에 종사한 사람도 자기 경쟁사가 허점이 보이면 모가지를 털어버린대. 그래서 딱 죽여버리고 가져버린대. 그게 아주 기본 마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잔인하게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지. 이 생각은 잔인한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또 탐욕을 내고 기욕도 그 욕심낼 기, 욕심낼 욕입니다. 혼망은 이게 그 머리가 멍청하게 되는데요. 뭐가 멍청하냐 하면 진리를 보는
그 시각이 사라집니다. 논어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는 진리가 참 좋다 이야기하면 헛소리라고 받아들인다고요. 그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그 논어 강의 이런 거 해보면 한 뭐 100명 이렇게 있다가 한두 명은 후다닥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새 세상에 저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나? 저거 했다가는 굶어 죽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판단하는 눈이 없어져가지고요. 혼망이 되어버립니다. 어둡고 멍청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지혜로움을 해치는 거죠. 지혜로움이 거기서 사라져가고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예. 의로운 사람은 이제 이등박문이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오면 이등박문을 죽이는 게 의로운 사람인데요. 이등박문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밥 사줘가면서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앞잡이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 앞잡이가 더 많이 독립군들을 괴롭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로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질 뿐입니다. 욕심이 차면 이등박문 같은 게 한국에 오면 와, 내가 욕심 채울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지금도 뭐 일본이 좋다. 우리나라는 잘못됐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산다. 일본이 36년간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잘 가르쳐줬는지 우리는 원래 잘 살 자격이 없는 민족인데 그 덕에 우리가 오늘날 잘 산다. 이렇게 논문 발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또 받죠. 그런 사람이 그 욕심 채우느라고요. 안 보입니다. 옳고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탐욕 부리는 사람은 지 것만 챙기지 남한테 사양을 못합니다. 정말 좀 그런 사람 봤는데 욕심 많은 사람은요. 맛있는 거 있는 거 아버지 안 줍니다. 지 먹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먹으면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왜 그거 먹어요? 뭐 이러고요. 그건 내가 먹어야지. 그 욕심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사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거 챙기는데 꽉 찬 사람이 요런 잔인하고 욕심내고 뭐 혼망하고 요런 것들이 이니에지의 본심을 말살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말살이 다 돼버린 사람은 이니에지가 천사 같은 마음인데요. 그 천사 같은 마음이 거의 제로 수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악마라고 하는 거죠. 악마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 악마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나라 망치는 거, 나라 그 자기 나라 망하는 거는 뭐 그거는 얼마든지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이완용 같은 사람도 일본 가서요 자기를 뭐 엄청나게 받고 하사금 엄청나게 받아가지고요 아주 뭐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요. 의로운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일파는 다 똑같다 아니라고요. 그 저 소설가 이 누굽니까? 추는 이광수. 친일적인 말을 했는데 일본이 주는 건 하나도 안 받고요. 끝까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는 욕할 수가 없고 친일파를 했다면 왜 했느냐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욕심 부리다가 인간의 진실을 한 마음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짐승보다 못하죠. 악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금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순수한 면으로 보면요. 인간이 짐승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훨씬 인간이 나쁩니다. 예. 짐승은 뭐 성폭행하는 짐승이 없어요. 예. 짐승이 짐승 죽이는 짐승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닭이 마당에 놀고, 뭐, 또 개도 있고, 뭐, 이런 거 봐도요. 수컷이 월등히 힘이 센데도, 암컷한테 다가갔다가 암컷이 거부하면 물러났지, 공격하고 그거를 괴롭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보다 그 마음의 순수성으로 보면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짐승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노자에도 짐승, 같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천문기압에 능이 자호. 자는 이제 암컷인데요. 암컷처럼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계산 능력과 재주 이런 건 인간이 월등히 낫죠. 그러나 하늘 뜻을 순수하게 지키는 면에서는요, 짐승 따라갈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그 양초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조선시대에, 그 옛 조선의 단군 때에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철학의 바탕에 깔려있다는 걸 알죠. 그 깔려있는 바탕 위에 주작이라는 것을 집을 지으면 주작이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옛 설명을 들어보니 황량했던 아득한 날에 단군이 신단수 곁으로 내려와 동국의 강토에 자리 잡고 임했는데 때는 제요 요임금과 같은 날이었네. 대를 물림이 많고도 오래되어서 영년은 일찍 천년을 넘겼으며, 그러니까 조선이 천년 이상 지속이 된 겁니다. 뒷날 기자의 시대에도 같이 조선을 국호로 했네. 기자가 왔다. 그러니까 많은 그 주자학자들이 조선을, 단군을 무시하고요, 기자 때 우리가 교화를 받아서 군자가 됐다, 이런 설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양초는 기자가 왔음에도 조선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하죠. 천년을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이어왔는데 기자가 와도 그게 영향받지 않고 조선은 계속 내려왔다.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교수 말씀하신 단군 조선을 인정을 안 하고 기자 이후에, 그러니까 옛날에나 우리 그 지금 요동국이 자기들이 그 변방이었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자 이야기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가 기자 때 우리가 교화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한데, 그러나 지금은 뭐 중국은 지금 변질된 중국이라, 뭐 저 고구려도 중국이라 그러고요. 고구려. 또 저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뭐 손흥민도 중국의 그 조선족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야죠, 지금은. 완전히 변질됐거든요. 그 양촌이나 모근 선생님, 특히 양촌은 그 이 최치원 선생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치원 선생이 단군 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 뭐 이 현묘한 도가 있어서 유불도를 다 포함한다,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보니까 해인사라는 시도 있더라고요. 해인사. 깊은 계곡이 둘렀는데 한 길이 터였고 일만 겹산이 범왕궁을 에웠구나.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춘 세상 구석에 옛 궁전에 낭사가 둘려 모습이 웅장하네. 솟아오른 서암은 흐르는 폭포 밖에 있고 황량한 기각은 저녁볕 가운데로다. 고운의 먼 자취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새들만이 천년을 유유하게 공중에 나는구나. 고운의 먼 자취, 그러니까 그 단군 때의 그 사상을 고운은 좀 이었는데 오늘날 찾기가 어렵다, 참 아깝다, 뭐 이런 그 노래이죠. 그 가야산의 스님을 전송하다, 이것도요. 가야산 푸른빛 울창도 한데 고운의 발자취 천년이나 아득하다. 오늘 선사를 보내면서 부질없이 철양크니 이 몸은 언제나 명나라 굴레 벗으랴, 아 명리의 굴레 벗으랴,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이 스님들은 이렇게 그 명리나 욕심에서 벗어나서 훌훌 털고 있는데, 난 아직도 욕심에 좀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반성인데요. 이런 거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라는 토양 위에 주작이 있고 그 주작 안에 있어도 이 불교나 이런 걸 다 용납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갇혀 있지 않고 이렇게 두루두루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균관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성균관의 그 조선시대는 성균관에 배양되면 최고로 명예로치거든요.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모근도 못 들어가고, 양촌도 못 들어가고, 서화담, 서경덕도 못 들어가고, 남명 조식선생도 못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다 주자학 이외의 거를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자학에 갇힌 사람들이 독점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율곡 계열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후에는 퇴계 계열, 남명 계열, 하서 계열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이 상당히 그 편협한 쪽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양촌의 수양철학, 요걸 좀 보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었다가 양촌의 수양철학을 하도록 하죠.